올해 처음 이제 입학해요. 첫째가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저희 첫째 4학년이고요. 졸업하는 애가 막내. 첫째가 이번에 중1, 둘째가 4학년, 그다음에 셋째가 1학년.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 완전히 어린이집이랑 다르게 완전 새로운 그 환경을 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작년부터 이제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움되는 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 좀 적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때 되게 그냥 뭘 모르고 그때그때 그냥 경험하고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해결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둘째도 경험했고 이제 셋째 하니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준비하는 것 같아요. 딱히 뭔가 준비한다기보다 그냥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우리 애는 잘 적응하고 적응했고 그리고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는 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애들이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동적으로 나오자 막 눈물 흘리고 있고 근데 애는 잘 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애들이 더 씩씩하더라고요. 애가 준비만 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애들이 학교를 못 갔다시피 했으니까 올해는 과연 학교를 꾸준히 계속 나갈 수 있을까? 2단계와 2.5단계까지는 각 학교별로 전교생 대비 3분의 1 밀집도 내에서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예외적으로 1학년과 2학년 돌봄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2단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등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는 또 그 친구들하고 얘기도 못하게 그 칸막이까지 해놓고 하니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지금 1학년은 진짜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사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이 재미가 있어야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런 재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교우 관계인데요. 각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실시간 어플들을 통해서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소그룹 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수업 기구라든지 준비물들은 영상과 오디오 기능이 제공이 되는 스마트폰, 패드, 노트북,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영상과 오디오 기능이 있는 웹캠을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오프라인 등교 수업과 동일하게 한글 기본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내에 국어 교과서에 한글과 관련된 기본 내용이 5월 말 또는 6월 초까지 각 학교의 계획에 따라서 지도가 될 예정이니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진아, 우진이가 좀 몸이 작고 그래서 걱정이 좀 형아보다는 많이 되는 것 같아. 형아도 좀 씩씩한 편이니까 가서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한글 걱정 엄마가 계속 구박하는데 잘할 거야. 화이팅! 서양 안녕! 그리고 초등학교 가는 모든 친구들 안녕! 그동안 유치원 다닐 때도 힘들었고 어린이집 다닐 때도 힘들었고 했겠지만 더 힘들 수 있어. 그런데 더 재밌는 것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다들 건강하기만 하면 재밌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마스크 꼭 잘 쓰고 학교 재밌게 잘 다녔으면 좋겠어. 화이팅! 응원할게! 도윤이도 초등학교 입학은 처음이지 엄마도 학부모는 처음이야. 엄마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잘 적응하고 함께 같이 학교를 즐겁게 다녀보자. 사랑해! 지금 힘들게 일하시면서 아이 키우시는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강하고요.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입학식에 갔던 그 환희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입학식은 할 수 없겠지만 신입생 여러분의 힘찬 첫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간절합니다. 앞으로도 시흥 씨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입학을 앞둔 모든 신입생과 학부모께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또 다른 시작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